올해 CES에는 2,200개의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미디어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1월 3일 오후 6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만달레이베이 호텔 컨벤션홀인데요. CES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CES가 열리기 전에 미리 기술 트렌드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럼 어떤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외 기업들이 올 한 해 트렌드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는 데 열정을 쏟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국내 기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타투 디바이스 프린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원하고 육성한 스타트업 프로그램 C랩에도 속한 기업인데요.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린커는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는 물론 차별화를 원하는 기성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템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 또 기분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참석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올해는 더 작아진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여 시장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출시가 된 거죠? 네, 이미 국내와 글로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시가 된 게 얼마나? 저희가 프린커 S는 이제 작년 10년도 됐고요. 이제 프린커 M은 1월부터 출시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12월부터 판매를 했고요. 글로벌은 1월부터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고가의 타투와는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쉽게 지우고 쉽게 다시 새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타투의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스킨 프라이머로 한두 번 뿌려준 후 프린커 기계로 한 번의 타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지닌 프린커가 올해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